그렇습니다. 네. 아우 이 오래된 책은 어디서 갖고 온겨 그래. 해드릴게 이따가. 예. 꿈을 향해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힘. 신현주 씨는 뭐 해요 지금? 아 제가 뭐 책을 좀 읽었는데 뭐 아직 드림 인턴인지 아니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꿈 나이가 한 4살 정도는 된 것 같거든요. 강릉에서 지금은 과학 과외를 하고 있고요.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지방 공대를 나와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서울에 좀 일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부모님 권유로 보석 감정도 공부해서 국내에서 좀 크다는 회사에서도 일을 좀 해봤는데 저랑 안 맞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 지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과학 강사 일을 1년 정도 해본 상태에서 올라가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느끼고 일을 그만두고 이제 강릉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공부방 차려서 1년 좀 안 되게 운영 중입니다. 공부방? 어디 네. 어디 공부방? 강릉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소속된 공부방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공부방 스타일로 시작한 거네 이제 집에서. 네. 몇 명이나 돼요 애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애들은 5명, 6명 정도. 아, 네. 별로 그렇게 돈은 안 되겠다, 그지? 네. 근데 아직 뭐 조금 더 경력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내공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럼 앞으로 계속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 씩씩하고 목소리도 어울리고, 그지? 잘할 것 같다. 애들 초등학생 공부 지도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게 그거였어요. 꿈을 찾는데 지쳐가는 자신을 보면서. 네. 아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일을 좀 하고 학부모님 상대하는 거나 아니면 조금 치열하게 강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막 10시간씩 수업도 하고. 근데 공부방 차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그치, 되더라고요. 그치.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결과가 되게 잘 나왔어요. 시험 결과도 좋고 성적도 좋은데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이 요구하고 아이들도 더 많이 요구했을 때 지치더라고요. 지쳤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지쳤어요? 네, 심리적으로요. 아니면은? 그 강사 일이라는 게 되게 감정 노동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 마음이 공유가 되고 애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기대치랑 아이들의 기대치와 저의 능력이 조금 부딪힐 때 그럴 때 아, 되게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나도 그런 날 되게 많은데. 여러분도 많죠? 여러분 일하다 지치는 날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요 왜 내가 안 지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겼어요? 어? 내 트위터 글을 가만히 보세요. 저랑 트위터 하시는 분. 내 트위터 글을 얼마 전에 내가 트위터 글을 올렸어요. 남들은 잘 몰라요. 근데 딱 한 스님만 내 심리 상태를 귀신같이 아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내 트위터 글을 한 달간 지켜보다가 꼭 나한테 이렇게 두껍게 편지를 보내는 스님이 있어요. 나한테는 되게 심리적인 스승이에요. 나이 나보다 엄청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원장님 지치시죠? 그래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하시는군요. 근데 원장님은 물인 거 아십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물이냐? 폭포처럼 흐르셔야 될 때입니다. 언젠가 사시다 보면 조용한 옹달샘으로 머무르실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흐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나이가 여자 스님이에요. 비구니 스님이고 나보다 엄청 어리세요. 얼마 전에는 내가 다이어트해서 7kg 뺐다고 트위터 올렸어요. 그때는 그 스님이 갑자기 이번엔 편지와 함께 고기가 배달됐어요. 근데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원장님 승복을 입고 백화점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장님이 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7kg나 빼서 화할까봐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승복 입고 고기 샀습니다. 승복 입고 산 고기니 끝까지 잘 드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뭔지 아세요? 은인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은인이 만 사람의 안티를 날리는 거 알아요?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김미경 원장 뭐 저는 원래 뭐 잘났으니까 됐지 뭐 옛날에 증평에서 가난했다던데 뭐 양장점이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있잖아. 남의 상황을 유추해서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부터 밀어내고 지가 스승이 되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작은 사람한테도 스승이 되려고 그러면요. 다 마음이 열리고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스승을 다 밀어내면 다 다쳐버려요. 그렇게 다친 짓을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상처받을 때가 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연예인들 너무 불쌍하다. 15살짜리는 그런 식의 안티그를 100개를 보면 죽고 싶어. 50인 나도 힘든데. 참 오장육부 뒤틀린 냄새나는 말은요. 사람을 오염시켜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런 거 인터넷 댓글에서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아 그래서 안 읽기로 했어요. 이제 덮자 뭐 뭐라고 하건 말건 그거 막 이거 사정이니까. 근데 그런 어떤 은인 한 사람의 그 너무 저기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에 막 웃음이 터지면서 막 승복 입고 고기 샀을 생각을 하니까 어 너무 귀여운 거야 스님이.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의 원장님은 물입니다.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두 번의 글에 모든 걸 덮을 수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은인이 꼭 나타나요. 꼭 나타나요. 애가 와서 선생님 덕분에 너무 뭐 시험 잘 봤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이걸로 모든 걸 덮는다든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지치는 거는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그걸 인지하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이게 나한테 누군가 은인처럼 군다라는 걸 인지하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치는 걸 문제 삼지 마세요. 지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지치지 않아요. 같은 일을 갖고 막 드라이브 걸면 엄청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지친 내가 문제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지치니까. 그러나 지쳤을 때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거 다 문제 없다고요. 근데 10년 빠진 건 문제 있다고요. 슬럼프에 빠지되 빠진 날을 이뤄내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친 건 문제 삼지 마세요. 다시 누군가 뭘로 이렇게 다시 또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사실 한 놈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놈이 저한테 행복감을 줘요. 그렇지. 네. 근데 그 맞아. 맛에 계속 가르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할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어쩔 때는 저의 그릇은 아직 그만큼이 안 채워졌다 생각이 드는데 눈에 보일 때마다 또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숨이 턱턱 막히면서 아 해야지 그래도 막 잠도 줄여가면서 또 공부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이제 손을 탁 놔버릴까 봐 그게 너무 겁이 나요. 그게 지 일인데 뭘 지가 겁이 나. 여러분요, 지금 우리 하는 질문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려기 어려운 나를 감당을 못하고들 있어요. 자기를 너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들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역량과 자기 실행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 실행력 엔진이 커져야 돼요, 지금. 실행력 엔진이 지금 작거든. 10년 후 돼 봐라 훨씬 커진다. 근데 실행력 엔진이 작은데 하고 싶은 건 많다라는 건 되게 좋은 조짐이잖아요. 그죠? 실행력 엔진 작은데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행력 엔진이 작은데 뭔가 하고 싶은 건 막 많아. 근데 막 시간 관리는 안 돼. 하다가 막 가랭이 찢어진 것 같아. 이게 모든 드림워크 초기 증상이에요. 다 똑같이 그 일을 겪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행력 엔진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말아 떨어졌다가 어떤 때 막 이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완전 꿈의 사춘기예요. 사실은 쉬고 싶다는 생각도 강력하게 하면서도 이미 동남아 쪽 일을 벌리고 있어요. 끝난 거야. 이제 또 시작했어요 내가. 근데 이제 이러면은
실행력 엔진과 일의 양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실행력 엔진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양이 많을 때 사람이 성장을 해요. 실행력 엔진보다 일이 작잖아? 그러면 성장 안 해요. 근데 지금 뭐 현주 씨는 엄청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즐기시고 놔버리는 일만 없으면 되는데 놔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겁주지 말고 나를 응? 네. 놔버리지만 말면 돼요. 끝까지 가면 될 거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